オリコンをご覧の皆さん、こんにちは。僕たちはスーパージュニアのうにょっこです。 8月 6日に僕たちのニューシングルスケレトンがリリースされました。 네, 동해 은혁의 새 싱글 스켈레톤이 네. 발매가 되었는데 네, 어떤 곡이에요? 동해 씨가 좀 어떻게 좀 말씀 좀 제가요? 네, 좀 부탁드릴게요. 스켈레톤 일단 굉장히 또 신나는 곡이고요. 네. 저희 또 동해 은혁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또 올드 힙합의 느낌이 또 살짝 섞여 있는 그런 신나는 댄스곡인데 여러분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동해 은혁의 새로운 스타일의 곡 이번 스켈레톤도 역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혹시 동해 씨가 좀 추천할 만한 장면이나 그걸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? 일단 뮤직비디오에서 네.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좀 네. 마지막 부분에 좀 야광처럼 저희가 나오잖아요. 페인팅을 했죠. 페인팅을 했죠. 네.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해보지 않았던 또 시도였고 그리고 좀 재밌지 않았나. 재밌었어요. 좀 뮤직비디오가 네. 좀 이렇게 가다가 네. 좀 어느 포인트를 쫙 있었어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 조금 새로웠어서 좀 많이 재밌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댄서분들의 그 페인팅은 네. 저희가 또 직접 해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. 네. 또 미술 시간에 그 익혔던 감각을 살려서 네. 이렇게 잘 페인팅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중에 그 페인팅만 챙겨오시면 제가 붓으로 이렇게 네, 다 해드리겠습니다. 예쁘게 네. 네, 다 해드릴게요. 네. 또 뮤직비디오 촬영 때 저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저는 그 촬영을 처음 해봤거든요. 물 위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이제 처음 찍어봤는데 네. 사실 그동안은 다른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CG인 줄 알았어요 저는. 아 그래요? 네, 물이 그냥 CG로 입혀져서 그렇게 춤도 계속 잘 추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, 실제로 물을 깔아놓고 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옷이 다 젖었던 기억이 나고 네. 네, 댄서분들도 막 바닥에서 막 구르는 막 동작들이 있는데 정말 밤새서 열정적으로 피곤했을 텐데도 그 물 위에서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. 전 또 다른 가수분들의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그러한 네. 물씬이나 이렇게 있으면 네. 아, 되게 멋있다. 네. 아, 되게 재밌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 물에 닿는 순간 에. 싫었어요. 그리고 에. 저희가 또 마지막 촬영 세트장이 거기였는데 에. 되게 힘들었잖아요. 또 밤새고 또 춤도 안무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때가 한 새벽 한 서너 시쯤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당연히 CG인 줄 알았거든요. 저는. 어쨌든 뭐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찍은 장면이니까 네.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네. 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네. DNA 투어를 전국 투어를 끝냈잖아요. 네.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나 뭐 소감? 일단 너무나 특별하고 새로운 뿌듯한 경험이었는데 네. 아무래도 저희 둘만이 하는 콘서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. 분명히 좀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우리 팬분들께서 그런 모습들까지 다 굉장히 또 예쁘게 봐주시고 따뜻하게 또 안아주시고 뭔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이 보이잖아요. 네. 그럼 다 그런 엄마 미소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걸 느끼면서 이번 투어는 정말 너무 즐겁고 단 한순간도 힘든 순간이 없었을 정도로. 아 그래요?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. 중간중간에. 아니요. 뭐 잘못 들은 것 같은데. 제가요? 네, 힘든다는 게 아니라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게 아니라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? 네, 너무 이게 힘들지 않으니까 즐거워서 네. 저는 그리고 팬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전 3개월 동안 투어를 하면서 네. 그 조금씩 일본어를 저희가 좀 많이 썼잖아요. So des 썼는데 그런 모습을 또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저는 마지막에 팬분들께 편지를 이렇게 써서 드렸는데 좀 감동적이었어요. 전 진짜 안 울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안 울려고 그랬어요. 동해 씨 때문에 망했어요. 근데 저는 진짜 어떻게 그 사랑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게
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보여드리면서 그 앨범 아닌 뮤직비디오 아닌 연기가 아닌 프로그램이 아닌 걸로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네. 저도 좀 많이 좀 쓸 때는 좀 눈물이 났나요? 네, 왜냐면 음악 듣고 썼거든요. 그 밤에 그 전날에 저희가 3회를 했잖아요, 부도관에서. 그래서 밤에 한 12시 찍어놨어요, 네. 밤에 그걸 하면서 근데 팬분들도 되게 네.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좋아해 주셨다는 좀 이렇게 말도 많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네, 또 다음 투어도 네. 잘 멋지게 계획해서 여러분이 정말 더 또 동해은역의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투어 때 편지 한번 써서 아니 왜냐면 진짜 이제 울면 안 돼요. 네. 안 울면 되잖아요. 그럼 우는 순간 내가 펀치 날려줄게. 편지 말고 제가 또 새로운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네. 좋아요, 좋아요. 자, 그리고 저희 동해은혁이 이제 또 A네이션에 네. 또 둘이서만 네. 또 참가를 하게 됐는데 또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2년 동안 함께 오다가 이제 또 이번에는 저희 둘만 가게 됐어요. 어떠세요? 각오가 좀 어떠세요? 일단은 설레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긴장도 뭐 되긴 하겠지만 둘이서 A네이션을 또 멤버들 같이 섰던 자리에서 또 둘이서만의 또 공연을 한다니까 너무 설레이고 또 팬분들이 또 어떻게 또 와주실지 네네. 어떻게 응원을 해주실지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또 TV쇼에서 공연을 했잖아요. 그렇죠. 했는데 깜짝 놀란 게 헬로우 네. 할 때 네. 갑자기 수건 타월을 이렇게 네, 수건을 네.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. 갑자기 그걸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어디서 숨겨놨어? 우리 뭔가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.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곡들 할 때까지는 팬분들이 이 수건을 안 가져오셨나 이렇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. 걱정을 좀 했는데 헬로 시작되니까 다 같이 싹 꺼내서 막 이제 돌려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네. 한거 보면서. 역시 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저희도 무대에서 더 신나게 할 수 있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A네이션 정말 멋진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잖아요. 네. 뭐 해보고 싶은 거나 계획이나 뭐 있나요? 저는 사실 이번 여름에 또 여행도 많이 가고 싶었던 그런 계획들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상황이 안 됐어요. 왜냐면 슈퍼주니어 앨범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새 네. 앨범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네. 사실 다른 계획보다도 슈퍼주니어의 정규 7집 앨범을 준비하는데 이번 여름을 다 보낼 것 같아요. 네, 그만큼 가장 또 중요한 앨범이고 여러분께서 이 앨범을 더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 슈퍼쇼를 또 네. 이제 곧 하잖아요. 슈퍼쇼도 준비해야 되고 네.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걸 떠나서 이제 투어를 하면서 그걸 네. 같이 팬분들과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굳이 여행을 안 가도 뭐 보내주신다면 가겠지만 네. 투어를 하면서 같이 또 그렇죠. 여름 무더운 여름을 같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올 여름에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7집 앨범 그리고 또 슈퍼쇼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즐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 항상 저희 슈퍼주니어 그리고 동해은혁 이렇게 둘이 올 때마다 굉장히 또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항상 공연 때마다 잘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떤 공연이든지 정말 항상 다 기억에 남고 더 힘이 되고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,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저희도 본연으로 돌아가서 슈퍼주니어 그리고 슈퍼쇼 6를 잘 준비할 거고요. 그리고 네. 또 은혁이랑도 디안도 이 그 유닛도 열심히 지금 곡 작업도 열심히 한창 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.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곡이 네. 이 싱글 앨범에 수록이 되죠. 네, 또 한 곡만 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그렇죠. 이번 곡은 네.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.
다 아시는 노래예요? 다 같이 불렀던 노래예요. 그럼 굳이 앨범을 낼 필요가 있나요? 그쵸. 근데 네, 어떤 노래? 너가 랩했잖아. 아 맞아요. 새로운 버전이에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디안더기 콘서트에서 그 원더랜드라는 곡을 제가 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었고 원더, 원더. 네. 그래서 이번 스켈레톤 뉴 싱글에서 또 트랙에서도 저희 은혁 씨가 또 랩한 부분을 또 네. 새롭게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.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곡이 한층 더 좋아졌더라고요. 더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. 왜죠? 전 일본 한국어만 했었는데 일본어로 녹음했거든요. 아니 그러면 두 층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. 더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. 어떤 거죠? 믹스가 잘 됐어요. 아 믹스가 잘 됐나? 아 그럼 한 세 층 더 잘 됐던 것 같아요. 응? 그거 어떤 이유죠? 제가 랩을 했거든요. 기대해주세요. それでは、スーパージュニアの동해 은혁구でした。バイバイ。